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내 화이자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오늘 상승 흐름 포착이 되는데 에브리봇 지금 상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봤었을 때 후발 주자로서 충분히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로보로보나 로보티즈 같은 이제 1차적인 대장주들이 선제적으로 시세 분출을 많이 했는데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청소기 관련주로 좀 사실 분류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로봇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기 관련 업체 중에 굉장히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 삼성전자와 협업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역할을 돈독히 할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로보티즈나 로보로보 같은 경우 상승 너무 큰 상승에 이르는 지금 이제 과열 예정 즉 단일가 내일부터 아마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수급이 다시 2등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브리봇이 오늘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좀 기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단순 테마성 이슈를 제외하고 성장적으로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온 즉 체급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에브리봇이기 때문에 뭐 주말간에 긍정적인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고가 형성을 다시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CES 2022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어요. 이 안에서 또 에브리봇에 뭐 관련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거기 틀품을 하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와 같이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있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관련 기술을 삼성전자 협업을 해서 물건을 냈다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주에서 이제 M&A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편입이 된다면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 즉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에브리봇의 지분 투자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더 적어도 내일까지는 강한 시세는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